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한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희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가 명언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는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어, 담임 목사님께서 어,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눈부시도록 밝고 희게 변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던 거였죠. 그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그 말씀 이후에 문득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렸고 예수님과 그세 제자는 다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했었습니다. 자산 아래는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아홉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산을 내려와서 남아 있던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무리가 이 제자들을 둘러싸 있었고 또 율법학자인 그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 남은 제자들과 이렇게 별론하고 있었습니다. 논쟁했다는 거죠. 자 무슨 논쟁인지는 몰라도 아는 건 많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 그 서기관들이 이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참 논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 가 예수님께서 그 변모 되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아직도 뭔가 이 변모된 그런 어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놀랐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마치 그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 그런데 이건 좀 신학적인 추론 같고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사자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감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동안 제3자로서 얘기하고 있었던 있었던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이제 다 끝나게 될수 있다. 뭐 이런 거였겠죠. 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섞여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귀신이 이아이들이 아이를 아들을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들이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경직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좀 고쳐 보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 올라가셔서 있었던 그 시간인데 그때 이 제자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그이 아들의 그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논란 가운데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예수님의 그 남은 제자들은 왜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말했겠죠 아 정말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도 여러 번이나 귀신을 내쫓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는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여러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예전에 하던 게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귀신을 내쫓던 대로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그때처럼 귀신이 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을 꾸짖기도 해보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기도 해보고,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다 해봤을 거예요. 어쩌면 그 남아 있었던 아홉 명의 그 제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 다른 제자가 안 되니까 이번엔 내가 해볼까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각자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귀신 내쫓지 못하는 걸 보고 논쟁을 벌였겠죠. 이 논쟁이라는 게 자기가 맞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해 내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론입니다만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의 그 논리를 가져와 본다면 그때. 어, 그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을 쫓아냈던 거고 지금 이 제자들은 뭔가 좀이 급이 낮아서 낮아서 이 강력한 귀신. 아들을 쓰러뜨리고 뭐 거품을 물게 하고 발작하게 하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논쟁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반론을 펼쳤겠죠 아니 어떻게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너희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제정신으로 귀신 내쫓고 있는 거다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린 정말로 귀신 내쫓았었다 우리 나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해봤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서기관들이. 아이 그러면 지금은 왜못 쫓아내는데? 지금 이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보아라. 뭐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정작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는 탄식을 하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 들려서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 불쌍한 아들과 그 아버지, 정말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뭐 제자만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이라도 아니 무리들 무리들 가운데서라도 누구든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다면 그냥 다 해결된 문제인데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이런지 논쟁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이 아들에게서 나중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못 쫓아낸 걸까? 예수님은 그 이유가 이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부르시면서 탄식하셨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의 핵심이 믿음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셨죠. 또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계속되는 그 대화의 주제가 믿음에 관한 것,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해서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17장 19절과 20절에서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마태복음 17장의 병행 구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병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이들의 믿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문제, 어떤 불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전에는 쫓아내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말이에요. 무슨 불신앙이 있었기에, 어떤 불신앙이 있었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걸까? 자, 본문에서. 몇 가지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도 함께 비추어 보고 또 배워 보기를 좀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는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귀신들린 아들에게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 아버지가 나와왔을 때, 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귀신을 제자들이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남아 있는 제자들이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 없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아 있던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귀신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오셔야 귀신 쫓아내지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 귀신 쫓아내시려면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예수님 올라가신 그 산으로 올라가 보세요. 이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예수님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도 해봤다고, 귀신 쫓아봤다고, 귀신 할수 있다라는 귀신을 쫓아내 볼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요, 좀 이렇게 자랑 많이 하는 제자였다면, 내가 예전에 이 갈릴리에 나아가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내쫓았는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곁들이면서 우리가 귀신을 여러 쫓아낸 노라고 자랑하며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해봤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은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는 믿음인 거죠.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 자신이 성공했던 방법, 이렇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하던 그 승리의 방법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아라 또 병자를 고쳐라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그때는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경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방법도 모르면서 가는 거죠. 제자들 마음에 아 이거 내가 진짜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인데 이걸 내가 정말 할수 있다는 말이야? 아, 정말 예수님 말, 말씀대로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거 된다는 되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어,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고 하셨으니까 가서 해보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약속 믿습니다. 하면서 그 짝지어준 그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이보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서 한번 순종해 보세. 요 정말로 가서 한번 해보세. 요 이러면서 나아가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일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내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 따라서, 내 방법 따라서, 내가 해봐서 승리했던 대로, 성공했던 대로,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거는요, 결국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는, 내 성공의 방법을 믿는 믿음에는요,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스리시고 일하실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해보면서 경험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하는 그 능력대로 하면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해서 해보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방법, 자기 자신의 그런 성공의 법칙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성공한 대로, 그동안 승리한 대로 하면 될 거라는 승리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일하심을 믿되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좀좀 떨릴 수 있거든요.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기에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하면요. 오히려 이거는 자신을 믿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믿는 불신앙, 자신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을 믿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라 하셨을 때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귀신이 그 아이를 즉시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경련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들, 이런 오랜 상황이 지속됐다는 거죠.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2절 말씀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믿음에는요. 실패와 좌절과 의심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 아버지의 말 가운데는요. 실망했던 그 마음 기대하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왔던 좌절과 실망과 절망했던 마음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아버지의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런 믿음 이거는요 만약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수 없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다가 큰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탄식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산상수훈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것.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런 것은요 결국 다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늘 응답하셨어요. 한번은 그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오죠. 와서 보게 될라고 하니까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두 소경이 하는 말이 우리 믿습니다 대답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한 번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 하는 말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들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 주셨던 그 다른 이야기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 17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딱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달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요, 그동안 실망했습니다. 안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믿지 못하니까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좌절과 실망 가운데 쪼그라져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할수 있거든이냐 이런 말을 하는지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했죠. 무엇을 할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어 없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 주어 없어서 했던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소리칩니다. 24절에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믿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했던 이, 이 아, 아버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아이가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 믿음, 이 겸손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거야말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까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줄로 믿고, 그것을 이루실 줄로 알고 믿기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는요,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너희가 기도하였더라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행 구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요. 기도가 믿음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둘째 치고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찾아보시려거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요. 여러분의 기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구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으니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는요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돼요 하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자라나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감동감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잖아 라는 것을 다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이 믿음의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물론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 말입니다.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기도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기도죠 그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있었던 발작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아들을 일으켰다면 믿음으로 시작된 기도였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표시일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고 주의 말씀을 받고 또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극진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므로 더 깊고 단단한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 못 쫓아냈죠. 그리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믿음없는 세대여 라고 부르시며 탄식하셨어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기에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대로 된 믿음, 바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귀신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었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반복된 좌절과 실패에서 경험된 무엇을 할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그런 의심과 걱정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보는 거죠. 우리 역시 얼마나 믿음 없는 세대인지 또 우리 역시 얼마나 믿음의 기도가 없는 세대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이이 이, 이 모습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겨자씨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자리, 그 겨자씨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 참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또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므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